이 나는 내 후배들이나 연출맹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. 네가 만드는 게 코미디든 액션이든 섹스 영화든 관계없이 웰메이드 영화를 잘 만들어. 그 웰메이드 영화를 잘 만들어진 영화는 무엇이냐? 10명이 와서 한 명만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라. 9명은 집중할 수 있게 봐라. 10명을 다 할 수는 없다. 그러니까 이 웰메이드의 최선을 다하라. 장르를 보라. 그런 거를 기본으로 삼는 거. 잘 맞추고 보자. 그게 무슨 얘기야?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야기꾼의 감독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영상을 가지고 영상 이야기꾼이 아니라 근데 좀 더 영상 미학적인 것보다 드라마적인 순수한 이야기적인 게 더 강렬한 감독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감독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그 초창기 때 80년대에 90년대 초까지는 그 영화 그 관객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 한국 영화를 보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그때만 해도 많이 했냐면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 다시는 보나 말았네. 안 본다 이러고 나왔다고. 그 영화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.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 를 보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미국 사람은 내가 다시는 미국 영화 안 봐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화는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잘못된 영화다. 스필버그라고 다 영화가 다 100%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뭐야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개인 예술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저기처럼 도자기를 만든다 하면은 안 나오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망치로 확 깨잖아. 근데 영화를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나왔다고 망치로 확 찢어주는 이게 지금 이제 예술 대중 예술 역시 예술이니까 예술 작품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항상 잘 나올 수 없다. 이게 사실은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. 근데 요즘에는 뭐 많은 그 관객분들이 이제 한국영화 뭐 개그고 가서 뭐 이런 소리 이제 안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했지. 사실은 영화는 선택이지. 근데 지금이야 뭐 고맙기만 하죠. 지금 한국영화 점유율이 보통이 아니지.